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War with Surrounding Nations, 주위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fter this, the Moabites and Ammonites with some of the Meunites came to wage war against Jehoshaphat. 이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 그리고 맨웨 사람들의 일부와 함께 온이 민족들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우나이스는 세일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세일 족속은 이제 나중에 에서, 에돔 왕국이 되죠. 에돔은 이제 에서 나온 그런 민족이고요. 다시 말해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세 족속은 아브라함과 먼 친척들이죠. 이스라엘의 먼 친척들입니다. 이먼 친척들이지만 또먼 이방은 아니에요. 가까운 이방이죠. 이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전에 전장에서 개혁을 하죠. 또 그전에는 전쟁에서 죽을 뻔했고, 아합과 함께 함으로써. 이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이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Some people came and told Jehoshaphat. 몇몇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 vast army is coming against you from Edom, from the other side of the Dead Sea.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에돔에서부터 그리고 사해의 다른 쪽에서부터 당신을 대적해서 오고 있습니다. It is already in Hazazon Tamar, that is Engedi. 엔게디라고 하는 하제존 타마에 이미 그 군대가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Jehoshaphat was terrified by this news and begged Yahweh for guidance. 여호사밧이 이 소식에 의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안내를 간청했습니다. 인도를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중에 정말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호사밧은 이제 이러한 공과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거나 혼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He also ordered everyone in Judah to begin fasting. 그는 또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So people from all the towns of Judah came to Jerusalem to seek Yahweh's help.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그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는 사람들을 내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And Jehoshaphat stood in the assembly of Judah and Jerusalem in the house of Yahweh before the new court and said, O Yahweh, God of our fathers, are you not God in heaven?
여호사밧이 그 유다 총리, 유다 회중 가운데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서서 그 여호와의 집 앞에서 서서 바로 그 새로운 뜰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 조상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좀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You rule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nations. 당신께서는 민족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In your hand are power and might, so that none is able to withstand you. 당신 손에는 권력과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Did you not, our God,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before your people Israel and give it forever to the descendants of Abram, your friend?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And give it forever to the descendants of Abram, your friend. 그리고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죠. 이것이 신약에도 언급이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분의 갈망, 그분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친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복받기 위해서 이용하면은 그건 친구가 아니죠. 여호사밧의 그 마음을 쏟는 기도를 계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They have lived in the land and have built in it a sanctuary for your name, saying, 그들이 조상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서 살고 또 조상들과 이제 그 이스라엘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If disaster comes upon us, 만약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Whether sword or judgment, plague or famine, 그것이 칼, 뭐 전쟁이든,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든, plague,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기근이든 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면, We will stand before this temple and before you, for your name is in this temple. 우리는 이 성전 앞에 설 것이고, 당신 앞에 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때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 솔로몬이 한그 기도를 이제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당신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울부짖고 있는,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will cry out to you in our distress, and you will hear us and deliver us. 우리는 우리의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And now here are the men of Ammon, Moab, and Mount Seir, whom you did not let Israel invade when they came out of Egypt. But
Israel turned away from them and did not destroy them. 자, 이제 여기에 암몬 모압 등의 세일 산에서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그들을 당신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나올 때에 이 가까운 친척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었죠. 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서 멸절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 왔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See how they are repaying us by coming to drive us out of the possession that you gave us as an inheritance. 자,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복수하고 있는지, 되갚고 있는지. 당신이 우리에게 유업으로서 주신 그 소유, 그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기려고 옴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Oh, our God, will you not judge them?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For we are powerless before this vast army that comes against us. 이는 우리는 대적하여 온이 엄청난 군대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upon you.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당신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All Judah was standing before Yahweh with their infant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온 유다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아내들도 그들의 자식들도 다서 있었습니다. Then in the midst of the assembly, the spirit of Yahweh came upon Jahaziel, the son of Zechariah, the son of Benaiah, the son of Jeiel, the son of Mattaniah, the Levite of the sons of Asaph. 그러자 그 회중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아삽의 아들들의 그 레위인인 그 마따의 아들 또 제이알의 아들, 분하의 아들, 그다음에 스카라의 아들인 자하지엘에게 임하셨습니다. And he said, Listen,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King Jehoshaphat. Thus says Yahweh to you, Do not fear or be dismayed because of this great multitude,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시오, 온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 전쟁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전쟁의 방향을 틀 것이다 라는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Tomorrow go ye down against them. 내일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내려가라. Behold, they come up by the cliff of Ziz. 보라, 그들이 Ziz의 절벽 옆으로 올라올 것인데, and you shall find them at the end of the brook. 너희는 그들을 그 계곡 끝에서 보게 될 것이고, before the wilderness of Jeruel. 그 Jeruel은
그 광야 앞에 있는 그런 시내 끝에서 보게 될 것인데, You shall not need to fight in this battle. 너희는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Set yourselves, stand ye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Yahweh with you, O Judah and Jerusalem. Fear not, nor be dismayed. Tomorrow go out against them, for Yahweh will be with you.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세워라. 잠잠히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가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Then Jehoshaphat knelt now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all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ell down before Yahweh to worship him. 그러자 여호사밧이 땅에 얼굴을 낮게 무릎 꿇고 엎드렸고, 온 유다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도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함께 엎드렸습니다. Then the Levites from the sons of the Kohathites and the Korahites stood up to praise Yahweh, God of Israel, shouting loudly. 그러자 고핫 자손들, 그다음에 고라 자손들 중에 그 레위인들이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네, 감사와 눈물과 찬양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20절과 21절입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the people went out to the wild country near Tekoa. 아침 일찍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그들이 테코아 가까이 있는 그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고요. As they were starting out, Jehoshaphat addressed them with these words.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출정할 때, 여호사밧이 이 말로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put your trust in Yahweh your God, and you will stand your ground.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땅에 설 것입니다. 땅을 설 것입니다. 바로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Believe what his prophets tell you and you will succeed. 그의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After consulting with the people, the king ordered some musicians to put on the robes they wore on sacred occasions and to march ahead of the army, singing, Praise Yahweh, His love is eternal.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상의한 이후에 왕이 몇몇 일부 음악가들로 하여금, 연주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행사에 있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22절부터 24절입니다. The moment they began their shouts and praises, Yahweh set an ambush against the Ammonites, Moabites, and the inhabitants of Mount Seir, who came to fight against Judah, and they were defeated. 그들의 소리와 소리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들,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매복을 두셨고, 그리고 이들이 유다와 대적하러 싸우러 나왔던 이들을 대적하여 매복을 세우셨고,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군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군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Ammonites and Moabites turned against the inhabitants of Mount Seir and completely annihilated them. 그러자 그렇게 매복한 군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서로서로 이제 싸우게 됐죠. 놀래서 싸운 겁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세일 거주민들과 싸우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When they had finished with the inhabitants of Seir, they helped destroy each other. 그리고 그들이 세일 족속들과 싸운 것을 끝내자 또 그들은 서로서로 또 파괴하기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표현이 재밌죠. 서로서로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서로 싸웠던 거죠. When Judah came to a place overlooking the wilderness, they looked for the large army, but there were only corpses lying on the ground. Nobody had escaped. 유다가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왔을 때 그들은 큰 군대를 찾아봤는데 큰 군대는커녕 땅에 놓여있는 시체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신한 사람이 없었고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우셨고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일 것 같네요. 네. 25절과 26절입니다. When Jehoshaphat and his people came to take the spoil, they found among them in abundance both riches and dead bodies and precious jewels, which they stripped off for themselves, more than they could carry away. And they were 3 days in taking the spoil. It was so much. 여호사밧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러 왔을 때, 그들은 그 부와 그 죽은 자들 이 전리품을 취할 것들과 죽은 시체들이 둘다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귀중한 보석 그들 시체들 가운데서 이제 떼다가 가져갔는데 그것들이 그들이 나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완전히 대승을 또한번 거두었습니다. On the fourth day, they assembled themselves in the valley of Baraka, for there they blessed Yahweh. Therefore, the name of that place was called the Valley of Baraka to this day.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그들이 베라카 골짜기에 모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축복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되시다 여호와를 찬양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장소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라카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베라카는 축복이란 뜻이죠. 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축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축복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분을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찬송하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런 의미로 bless란 말이 쓰였고요. 처음에 bless란 말이 쓰일 때는 이제 크게 하다, 번창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십시오. 뭐 건승하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All the men of Judah and Jerusalem returned to Jerusalem. 그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They rejoiced while Jehoshaphat led them. 여호사밧이 그들을 이끄는 동안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Yahweh gave them a reason to rejoice about what had happened to their enemies.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적에 관해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일어난 것에 관해서 기뻐할 만한 이유를 그들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So they brought harps, lyres, and trumpets to Yahweh's temple in Jerusalem.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프와 현악기와 나팔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 fear of Yahweh came over the kingdoms in that area when they heard how Yahweh waged war against Israel's enemies. 그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지역 왕국, 이방 왕국에 임했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을 때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쓰러져 스스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혼돈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이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패한 군대는 없었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 중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모든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Jehoshaphat's kingdom was peaceful since his God surrounded him with peace. 여호사밧의 왕국이 평화로웠는데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으로 평화로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외적으로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유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